조계종 포교사단 경남 지역단이 지도사 차린 쌍계 총림 쌍계사에서 올해 포교 교사고시 1차 합격자들을 상대로 한 집전 면접 평가를 벌였습니다. 엄격하고 심층적인 평가를 거친 최종 합격자들은 오는 9월 품소식을 거쳐 전법 현장에서 포교 원력을 펼치는 새내기 포교사가 됩니다. 부산 BBS 박영록 기자가 집전 면접 평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올해 경남 지역 38명의 1차 포교사교시 합격자들이 쌍계사 템플관에 모였습니다. 연수교육 등을 통해 배우고 익힌 내용들을 검증받기 위해서입니다. 경남 포교사단 지도법사 스님과의 면접평가에서는 불자로서의 자세와 포교사 역할 등에 대한 생각을 밝혔습니다. 포교사의 역할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활동도 하고 저를 위해서 봉사 활동도 많이 하고 제가 쓰임 있는 곳이 어디 온지 가서 보탬을 주고 그렇게 훈계는 무엇입니까? 그 소통을 다 깨달음을 대표라 그러는데 무슨 깨달음을 자꾸 화두로 가지고 있습니다. 내 자신부터 일단 뭘 깨달아야 되는가 맨날 생각하고 있는데 그러면 깨달은 방법은 여러 가지 경남 포교사단 단장 면접에서는 앞으로의 활동 계획을, 부단장 면접에서는 신행과 수행 생활에 대한 질문을 받고 미래 포교사로서의 포부를 밝혔습니다. 포교사가 되시면 꼭 수행 연불이든 가나선이든 이렇게 나란히든 한 가지는 가지고 가셔야만 이 길을 갈수 있어요. 그게 별거 아닌 것지만은 그 힘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꼭 수행 한 가지를 잡으시고 앞으로 이제 선배님들과 같이 더불어서 더 열심히 팀워크도 잘 해주시면 좋겠고. 포교사교시 합격자들이 가장 까다롭게 느끼는 목탁 집전 평가는 삼기위와 반야신경, 삼배, 사홍성 등에 대한 네 가지 평가가 이루어졌습니다. 소리 크게 하십니다. 지금부터 자 삼기를 봉독하시겠습니다. 삼기를 봉독하겠습니다. 북한 이번 집전 면접 평가를 거친 1차 포교사교시 합격자들은 최종 합격 발표 이후 다음 달 예정된 품수식을 거쳐 신임 포교사로서 포교 일선에 나서게 됩니다. 한편 이날 평가에 앞서 조계종 포교사단 김영석 단장이 참석해 1차 합격자들을 격려했고, 경남 포교사단은 지역단 홍보위원 임명과 분야별 연수 보상자에 대한 시상을 진행했습니다. BBS 뉴스 박인호입니다.